세곡도 옥선생입니다. 골프는 운전면허를 따는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합니다.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차를 조종하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뭐 길을 어떻게 가야 되고 신호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딱 그렇게 해서 패스를 하면 면허증을 발급을 받죠.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? 면허증을 받으면 너무 운전을 잘할 수가 있나요? 아니죠. 그때부터 막 덜덜덜 떨면서 이제 시내도 나가고 먼 곳도 가고 하면서 그 위기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막 칼치기도 하고 아니면 안전운전을 하고 각자의 스타일대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즉 골프 스윙은 정말 많은 기술 여기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공이 있고 페이스를 스퀘어로 세팅을 할 수 있은 다음에 여기에서 우측이면 우측으로 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좌측이면 좌측으로 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앞이면 딱 놓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느낌 정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모든 골프 레슨이 운전을 하고 길가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니면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밖에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안전벨트 메고 안전벨트 이렇게 매면 안 되고 핸들은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차만 붙잡고 엑셀 밟고 나가면 되는 걸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. 그게 옥 선생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forward swing, 공 이후의 동작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. 뭐 백이 어떻게 가건 간에 좌우간 페이스를 앞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있으면 엉성하잖아요. 그래서 도착점을 딱 주는 거죠. 그러면은 사람 몸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안 다치고 동작을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. 또 이렇게 놓고 앞으로 차를 보내고 그 다음에 피니시하고 이게 전부예요 골프는. 그런데 처음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막 100km로 달릴 수 있습니까? 고속도로에서 못 달려요 무서워서. 그럼 80km 막 90km 근데 나중에는 뭐 100km 달리면서도 뭐 핸드폰도 하고 하면 안 되지만 막 물도 마시고 뭐 호두과자도 먹고 그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백스윙을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끌고 내려와서 발을 디디고 뭐 물을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의 능력 그 능력치 가지고 그냥 계속 앞으로 보내려고 하고 피니쉬하고 그러면 지금은 보내려는 성격이 더 강하니까 피니쉬를 갈 때 약간 끊어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고 끊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한 번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. 보내주면서 피니쉬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피니쉬를 빼고는 이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. Forward swing이에요. 전방, 전면의 스윙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든 보내고 이렇게 보내서 피니쉬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처음에 내가 정성껏 드는데 하다 보면 이제 귀찮아지니까 뭔가 자동화 시스템을 원하거든요. 그러니까 채도 약간 살살 튕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치고 피니쉬. 또 좀 이제 잘 맞아. 그럼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스냅을 좀 더 크게 이용해서 이렇게 치고 피니쉬.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계속 여기에서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제가 댓글 보니까 저희 멤버십 멤버분 중에 제가 이렇게 추구하는 레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땅 스윙 있잖아요. 쳐 박는 스윙 할 때 이거는 좀 다르다. 왜 앞으로 치라고 하고 피니쉬 하라고 하면서 이걸 쳐 박는 스윙을 이렇게 강조했을까? 그거는 기본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. 기본 능력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쿵 공을 칠 수 있는 이건 기본 능력. 이건 골프 스윙에도 안 들어가. 이게 된다는 가정하에 여기에서 forward swing으로 해서 공을 보내는 이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. 아니 백스윙 일로 가면 어떻고 일로 가면 어떻고 일로 가면 어떻고 일로 가면 어때요? 중요한 건 뭐예요? 내려왔을 때 이 페이스에 맞춰서 그냥 난 앞으로 보낼 수 있는 계속 그 느낌만 가지고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리고 피니쉬 찾아가는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그 옥 선생의 스윙은 옥 스윙인데
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섀도우 스윙. 섀도우 스윙은 지금 멤버십 3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공은 무시하고 빨리 그 모양만 만들면 그 모양에 해당하는 공의 구질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게 포워드 스윙이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항상 생각하십시오. 그냥 있으면 그냥 서서 아유 뭐 있어 그냥 타겟 있으면 그쪽으로 그냥 보내주면 돼. 근데 이렇게 숨을 엉성하니까 옥 선생이 딱 이렇게 도착하는 포인트 만들어줬어. 이게 나중에 되게 무서운 스윙이 돼요. 피니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. 그걸 제가 요 다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신경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지금까지 세곡동 옥 선생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